자, 4차 시도 해보겠습니다. 이제 포크를 해서 이 녀석을 만들고, 자, 이제 뭐 할까요? 반응형 작업, 반응형 레이아웃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현재 돼 있는 거는 네, 이렇게 돼 있죠. 아이고. 이게 뭐야? 아,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네, 요거를 여기서 포크를 떠야죠. 포크를 뜨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사실 별거 아니었어요. 그쵸? 자, 이제 여기서 실제 사이트에서 얼마 사이즈가 됐을 F12 누르고서 얘를 눌러보면 되죠? 10 언제 내려가냐? 1023때 내려가네요. 1024까지는 괜찮고 1023때 내려가요. 네, 1023때 내려간다는 걸 아셔야 돼요. 1023. 1023.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1023. 자, 그러면 여태까지 했던 모든 것은 미디어 민 위드 1024 픽셀. 그러니까 1024 이상일 때만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잘라내기 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고서 그 다음에 저는 요 밑에다가 요걸 쓸게요. 이번엔 뭐라고요? 맥스 위드 1023. 요때는 뭐 해야 돼요? 요때는 요거 줄바꿈 해야 되니까 여기다 이제 뭐 주면 될까요? 플렉스 랩이 뭔지 아시죠? 이거를 랩으로 해줘야 얘가 자연스럽게 밑으로 떨궈지겠죠? 네. 이렇게. 그 다음에, 잠깐만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 하죠? 이 녀석은 우측에 나와야 되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해보겠습니다. 이미지 박스, 네. 자, 여기 밑에 있는 여기 이미지 박스. 이거를 너비를 한50% 줘볼게요. 그 다음에 마진 레프트 오토 주시면 뭐 이게 뭔지 아시죠? 마진 레프트 오토가 네. 우측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의외로 이 글자 크기는 그대로 유지가 되네요. 그러면은 여기 글자 여기 글자에 돼 있는 요거 요걸 내가 두개 넣었네. 필요 없죠. 요거는 복사를 해서 잘라내기 해서 위로 뺄게요. 이거는 언제나 작동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러면은 잠깐만요. 다시 이거 됐을 때 이게 달라지네요. 제가 괜한 짓을 했네요, 여러분. 이 너비가 이제는 뭘까요? 이번에는 6VH고 이번에는 3.4, 6, 3.4.
6, 3.4. 그 다음에 요 녀석은 6, 3.4, 2. 해볼게요. 다시 얘네들은 여기다 놓고, 자, 이거 복사해서 가보겠습니다. 얘는 뭐다? 6이다.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3.4다.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2.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빼볼게요. 이 퍼센트가 이게 맞나, 근데?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비슷한가요? 비슷하네요, 여러분. 네. 근데 여기다가 살짝, 여기 살짝 올라가야 되니까, 이미지 박스에다가는, 마진, 버텀, 마이너스, 한 20픽셀. 네, 이렇게 해서 한번 살짝 올라갔죠, 지금, 이렇게? 네. 여기까지.